여기서 지금 세 가지를 말을 했어요. 뭘 얘기했냐면, 매출, 조직도, 리더십. 매출, 조직도, 리더십. 이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족했을 때는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 애터미 사업이에요. 근데 아까 오토 판매사가 됐을 때월 300만 원의 소득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내가 일을 해서 버는 300만 원과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애터미는 어쨌든 끝이 있는 사업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지만, 일을 해야지만 돈이 들어오는 사업이 아니라, 내가 한 10년, 15년 정도 일을 했을 때는, 내가 뭐 지금 아까 오토 판매사 300만 원 얘기했지만, 내가 일을, 이 애터미라는 일 자체를, 업무를 끝낼 때쯤이면은 내 통장이 아마 3천만 원, 월 3천만 원이 찍힐 거예요. 한 10년, 15년 정도 정말 집중해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내가 놀면서 매달 3천만 원, 5천만 원 올라가는 수당을 보면서 죽을 때까지 경제적인 여유,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애터미 사업이라는 거고요. 좀 전에 300만 원이라고 얘기한 것도 연금성 소득이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해서 버는 300만 원과 애터미 안에서 주어지는 300만 원의 돈의 가치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서의 300만 원은 진짜 너무 큰 300만 원이 가치가 있는 건데요. 이 가치 있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 가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300만 원까지만 가고 그만둘 게 아니라 300만 원부터면은 이제 점점 더 성공이 쉬워지거든요. 올라가는 게더 쉬워져요, 정말. 근데 300만 원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할 일도 많고요. 그때까지는 돈이 들어오는 게 적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스몰 비즈니스로 느껴져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딜러라던가 뭔가 하나 이제, 뭐, 사업과 사업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도 돈한푼못 받고 내가 차비라든지 뭐 식대라든지 이런 걸 내가 그냥 투자하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녀가지고 그거를 완성시키는 것도 몇년 걸릴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보니까 석탄을 3년을 쫓아다녔어요. 진짜 내 본인 스스로가 뭐 비행기표랑 뭐 차비랑 이런 거다 들여가지고 3년 곧 된다 곧 된다 그러면서 3년을 쫓아다녔는데 지금 아직도 안 됐거든요. 근데 3년을 쫓아다녀서 됐다고 해도 지금 애터미에서의 거기에 열정을 쏟아부었을 때보다 가치가 훨씬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애터미에서 3년 동안 만약에 열심히 집중을 하면은 그래도 돈을 조금씩 벌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애터미 안에서의 지금 당장 생활비를 번지 못한다고 해서 애터미를 아주 스몰 비즈니스로 착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 애터미로 이루고 싶은 목표, 애터미로 벌고 싶은 수당 금액. 그러니까 목표라는 거는 내 꿈이라는 거는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삶에 대한 목표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그때쯤에 애터미에서 얼마쯤 들어올 거다라는 그런 금액적인 목표도 쓰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붙여놓고 내가 지금 당장 7만 원, 14만 원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자꾸 스몰 비즈니스로 생각했고 해서 내가 노력 대비 돈이 얼마 안 들어오는데 이런 착각이 자꾸 든다면은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그것을 맞아 내가 저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지 애터미는 저거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지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지 참 하고 정신을 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적어놓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목표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이세개 매출 그러니까 매출이라는 거는 어쨌든 포인트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내가 사람을 가입을 시켜놓고 스스로 구매하게끔 소비를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빨리 써보게 하려면 판매를 통해서 빨리 써보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런 판매나 뭐 이렇게 소개나 이야기나 그런 것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도라는 개념은 뭐냐면 사업자를 만드는 거예요. 사업자를.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고요. 또 애터미를 정말 애정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조직도라는 것은 그 개념이고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좋은 리더, 좋은 스폰서. 애터미는 결국에는 자영 사업이거든요. 물론 스폰서와 라인을 공유하면서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내가 내 하위 멤버들을 성장을 시킴으로써, 일으킴으로써 내가 성공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게
라인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이거는 라인이 연결해서 조금 더 쉽게 갈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다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내가 다 하는 거잖아요. 스폰서 도와주는 것도 없어. 팀워크를 이끌어가는 것도 거의 없어요. 연결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애터미는 이제 박광일 회장님이 애터미를 처음 만들었을 때 조금 더, 내가 만약에 가입시켜 놓지 않은 사람이라도 스폰서로부터 가입시켜 놓은 사람이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한 라인을 공유하게 하는 거지. 이게 근데 그거를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스폰서가 라인을 해줘야 되느니 이런 경우가 생겨요. 사실 아니거든요. 애터미는 소비자 마케팅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이 다 스폰서가 아니에요. 다 소비자이다가 그중에 좀 깨어있는 사람이 조금 더 움직이는 사람이 사업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폰서한테 내가 도움받을 거는 이런 교육적인 측면, 그리고 내가 완전히 리더십 이 형성되기 전에 파트너가 나왔다면은 그 파트너를 나와 함께 같이 교육시켜주고 같이 가르쳐주고 이런 도움을 주는 게 스폰서의 사실은 역할이지 뭐 라인을 내려준다거나 포인트를 내려준다거나 이런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도움은 스폰서로서 기대하면은 이게 트러블이 일어나거든요. 어쨌든 이런 조직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로부터 사업자를 찾고 그다음에 리더십, 내가 그다음에 내가 내 스폰서한테 나와 내 파트너를 교육을 이끌었으면은 교육을 받았으면은 교육을 받아서 리더십을 좀 성장을 했으면은 그다음 나도 내 파트너한테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내 파트너를 가르치고 내 파트너 하위에서 사업자가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띄워주고 그리고 하위에서 관심자가 나오면 같이 교육해주고 설명해주고 이런 역할을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폰서로서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팅과 세미나를 계속 꾸준히 참석을 해야지 내가 스폰서로서의 성장을 할수 있지. 그냥 단순히 그냥 대충 이제 공부, 탁상공론처럼 공부만 해서는 절대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성장을 할 수, 성장, 그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매출 부분, 내가 초기에 소비자를 먼저 만들어야 되거든요. 소비자를 먼저 만들어야지 사업자를 먼저 컨택하면은 절대 이제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사업자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애터미는 당장 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루 일했다고 하루 일당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다 쌓여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자가 나 제품에 대한 확신도 없이 마케팅만 보고, 이거 괜찮네. 돈안 들어가는데 돈벌 수도 있겠다. 진짜 잘하는 사람만 만나면 되겠다. 잘하는 사람만 만나는 거는 그런 운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로또 바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내가 잘해야 내가 잘하는 사람을 교육시켜서 만들어 나가는 거지. 그냥 스스로 잘하는 사람, 그건 로또 되는 수준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성장을 해야지 잘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업자가 잘하는 사람이 되고 애터미의 확신을 가지려면은 일단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아, 이 제품을 진짜 재구매를 하겠다. 재구매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다. 그러니까 연금성 소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게 확신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제품에 대한 내가 재구매에 대한 이런 확신이 없으면요, 이 사업에 대한 확신도 없어져요, 미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소비자로부터 좋은 사업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를 100명을 만들었어요. 이 중에 사업자, 진짜 좋은 괜찮은 사업자 한두 명 찾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소비자 10명 중에 괜찮은 사업자 한두 명 만드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100명 중에 좋은 사업자 한두 명 만드는 게 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업자를 찾기 위해서는 좋은 소비자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놔야지 이 중에서 좋은 사업자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 부분, 첫 번째, 매출. 매출 부분에 굉장히 처음에는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매출 부분의 1단계는
소비자를 만들어라. 1단계는 매출에 신경을 써라. 1단계는 포인트를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두 번째, 조직도 만드는 거, 사업자 만드는 거에, 그리고 세 번째, 리더십을 형성하는 거에는 소홀히 하고, 매출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절대 내 그룹이 크지를 못해요. 제 말레이시아 파트너가 2년 반, 거의 3년 전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분은 이제 가게를 했어요. 하나의 샵을. 그래서 다른 제품들을 많이 팔았어요. 거기다가 애터미 제품을 갖다 놨어요. 갖다 놨더니 애터미 제품이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를 팔았을 때는 마진이 남는데, 애터미 제품을 팔았을 때는 마진이 안 남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이 다른 제품은 잘안 사고, 애터미 제품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 이렇게 마진 없어도 팔다 보면은 포인트 해가지고, 포인트 먹으니까 신나게 팔았어요. 애터미 제품을. 판매에만 집중했어요. 미팅도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구멍가게 하듯이 애터미 제품을 판 거예요. 마진 안 남아도 조그만 그 포인트 남기면서. 근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스스로 구매하는 소비자도 안 생겨. 그 다음에 사업자도 안 생겨. 조직도가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본인도 미팅이 안 오고 사람들을 미팅에 초대를 안 하. 본인이 안 오니까 당연히 초대를 안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구매하는 소비자조차 만들 수가 없어요. 미팅이 있어야지. 소비자가 물건 사러 올 때마다 그냥 로션 주세요. 네, 로션 여기 있습니다. 15,000원입니다. 끝. 이게 아니라 소비자가 올때 로션을 다시 주면서 또 구매하러 오셨네요. 아, 지금 포인트 이만큼 쌓였고요. 이렇게 이렇게 쌓이면은 수당이 얼마 들어갑니다. 지금 후원 수당 보세요. 계보도 보세요.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30만 되면은 포인트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계속 애터미의 비전, 애터미도 돈을 벌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계속 조금 조금씩 주고 그러면서 언제 미팅 있으니까 한번 와보세요. 제품 미팅 있으니까 와보세요. 사업 미팅 있으니까 한번 와보세요. 이거를 계속 해야지 스스로 구매할 수도 하는 소비자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미팅과 세미나와 비전 제시를 해야지. 근데 이 친구는 계속 판매만 하고 미팅도 안 오고, 아, 같이 갈 사람 있으면 같이 갈게요. 우리 소비자들은 스스로 구매를 안 해요. 계속 판매를 해야 돼요, 내가. 당연하죠. 비전을 안 주는데 소비자가 스스로 구매를 안 하죠, 당연히. 그냥 단순히 소비자들, 이거 스스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무 관심도 없는데, 제품 그냥 구매할 뿐인데, 본인이 애터미 비전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해야 되고, 초대하면서,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캐시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초대, 반복으로 해야지만이, 그리고 내가 조금, 나는 몰라도, 이게 미팅과 세미나에 계속 참석하다 보면은, 조금씩 성장을 해요. 나는 몰라요. 내 키가 큰지, 내가 살이 좀 쪘는지 내가 잘 모르잖아요. 나는 맨날 보니까. 근데 상대방은요, 나의 성장을 느껴요.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저 사람이 옛날엔 저런 말안 했는데, 미팅과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내가 저절로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미팅과 세미나에 참석을 하면 할수록 파트너들이 애터미에 관심을 더 가지고 스스로 구매하는 소비자도 더잘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출에만 신경 써서 판매에만 집중해서는 조직도를 절대 늘릴 수가 없고요. 내가 꿈꾸는 그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 애터미의 성공 시점이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1단계일 뿐이에요. 1단계. 근데 이 매출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있어요. 자꾸 사업자. 그것도 다 무너져요. 사업자들이, 보니까 돈도 안 들고, 좀 움직이다 보면 괜찮은 사람 만나면 돈이 되겠는데? 해서 뛰어들었다가, 내가 하루 하면 얼마 나오고, 하루 하면 얼마 나오고, 이런 일을 하다가, 애터미 사업을 꾸준히 했는데, 그게 쌓여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뭐야, 내가 6개월이나 일했는데 돈이 별로 안 되네 하고, 그만둬 버려요. 사업자는 제품에 대한 확신과 연금성 소득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자 막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사업자들도 돈 버는 데에만 관심이 있지 제품 쓰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사업자를 10명 만들어도 포인트가 안 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매출 부분을 처음에는 정말 정성껏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이 매출 부분만 또 신경을 쓰면 안 되고 그러면 제 말레이시아 파트너처럼 돼버리고 이 조직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또 신경을 써야 돼요. 사업자를 키우는 거. 그러려면은 물건을 사러 올 때마다 애터미 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얘기해주면서 초대, 미팅 있다. 꼭 와봐라. 그 영상으로도 한다. 편하다. 꼭 와봐라. 이거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리더십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리더십은 내가 리더가 돼야 되고, 내가 성장을 해야 되고, 내가 스폰서 역할을 혼자서도 독립적으로 할수 있어야 돼요. 저처럼.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업을 할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나의 경험과, 그러니까 저도 매출에 처음에 신경을 썼고, 그 다음에 계속 파트너 찾으려고 노력했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미팅과 세미나에 참석하다 보니까 나의 경험과 교육이 어우러져서 리더로서 정말 지금은 그냥 제가 혼자서 다 파트너들을 이끌 수 있잖아요. 이끌 수 있을 정도로 됐잖아요. 그렇게 리더로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파트너한테는 든든한 스폰서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리더로서 성장하는 모습. 그러니까 미팅과 세미나에 빠지지 않는 모습을 스폰서한테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스폰서한테는 불안하지 않는 파트너가 되어야 된다. 불안하지 않는 파트너. 매출 많이 일으킨다고 좋은 파트너 아니에요. 물론 좋죠. 매출 안 일으키면서 계속 미팅이 오는 파트너도 좋은 파트너는 아닌데요. 그래도 진짜 매출만 잘 일으키고 판매만 집중하면서 미팅이 안 오는 파트너는 진짜 내 파트너가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언젠간 그만둘 수 있는 파트너. 이렇게 돼버려요. 불안한 파트너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미팅과 세미나에 정말 내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참석을 하는 파트너가 바로 아까, 임병구 단장, 임병구 크라운 마스터가 얘기한 불안하지 않는 파트너가 되어야 된다. 스폰서한테 불안하지 않는 파트너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미팅과 세미나에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파트너가 바로 불안하지 않은 파트너가 되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든든한 스폰서. 든든한 스폰서도 마찬가지예요. 미팅과 세미나에 잘 참석하면서 미팅과 세미나에서 배운 것들을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말 든든한 스폰서.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그룹 안에 있어요. 내 스폰서가 그룹 안에 있을 때랑 그룹 밖에 있으면 혼자 일하는 거거든요. 혼자 일하는 스폰서가 든든할까요? 그룹 안에서 도움받을 사람이 많은 같이라는 스폰서가 든든할까요? 당연히 같이라는 스폰서가 든든해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혼자 일하는 스폰서는요, 이 스폰서가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해외 출장 갈 수도 있는 거고, 저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많이 다니잖아요. 해외 출장 갈 수도 있는 거고,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팀 안에 있는 스폰서는요, 이 스폰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워도 나도 팀, 스폰서가 팀 안에 있으면 나도 팀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팀워크를 형성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팀 안에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든든한 스폰서가 될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세 가지 정말 놓치면 안 된다. 매출, 리더십, 아, 매출, 조직도, 리더십. 매출은 소비자 만들기. 조직도는 파트너 찾기. 파트너 찾는 방법으로는 소비자들 만나면서 비전 조금씩 얘기해주면서 미팅과 세미나 초대. 마지막으로 리더십은 내가 미팅과 세미나에 꾸준히 적극적으로 참석하기만 한다면 저절로 생기는 게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내 스폰서한테는 불안하지 않는 파트너. 내 파트너에게는 든든한 스폰서가 될수 있는 이게 바로 미팅과 세미나의 핵심
그 참석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의,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러면 이 강의 듣고 아니면 듣는 와중에 생각하셨던, 생각이 드셨던 아니면 결단이 되셨던 내용 있으면은 한 말씀씩 해주시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재용 사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내가 들려요? 네. 들려요? 네, 내가 먼저 번에도 요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오늘만큼 그렇게 재미나고 맛있게 듣지를 못했대요. 사실은 처음에 들을 때는 재미나고. 근데 이제 조금 아까 내가 요거 여기서 한번 얘기하려는 게, 내가 그 필리핀에서 연락이 와서 화장품 장사는 뭡니까? 라고 나한테 문자가 들어왔대요, 지금.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 사람한테 예텀을 어떻게 설명을 해놔? 그래가지고 이 미팅을 끝나면 내가 이제 카톡으로 전화를 한다라고 지금 하고 교육을 하고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들으면서 내가 조금 아, 이런 방향으로 얘기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고. 하여튼 오늘 이 강의가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분 뭐 생각보다 간단하게 전에 매출하고 예? 팔고 또 파는 사람으로 인해서 팔고 쓰는 사람을 소비자로 만들고 또 사업자로 만들고 제일 중요한 거자 흔히 우리 이제 나는 우리 요렇게 있는 뭐 정면 사장님도 여기 있고 있지만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좀 얼마 안된 사람들인데 사실 저도 그래요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알아 그러는 사람이 많아. 다 알아 그러는 사람이. 근데 나도 다 알아 그랬었대요. 근데 지금도 자신이 없는 게 나도 이제 뭐 앞으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뭐또 기회가 되면 뭐 키르기스탄 같은 데 가고 여기 정면 사장님도 여기에 있지만 내가 알아야 가르쳐 줄 거지 않느냐고요. 가서. 나는 항상 어떤 땐 걱정돼요. 자꾸 배우고 그러려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 거고. 해서 사업은 뭐 좋은 사업이니까 해야 되고, 뭐 핵심적인 거, 소비자 팔고, 소비자 구축. 그리고 저거 팔려서 소비자가 좋은 물건을 쓰면은 거기서 소비자를 찾고 사업자를 찾고, 또 그분들을 내가 가르쳐 주려면 내가 교육에 꼭 참석해서 많이 배우고, 듣고, 아는 것만큼 벌어먹는다 그러잖아. 아는 것만큼.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벌고, 조금 하는 사람이 조금 버는 거예요. 우리 정면 사장님, 요새 일해로 다니지만 모르는 애들은 잡부고 아는 사람은 기술자예요. 그럼 단돈 몇 푼이라도 더 받잖아. 배웠으니까.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 사업의 네.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터미도 마찬가지야. 내가 많이 배우고 알으면 그만큼 당장 돈은 안 되지만 금방금방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오늘 그래도 참석해서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은 참 오늘 강의 참 그분 얘기하는 거 아주 간편하고 간결하게 진짜 자격증 예? 나이는 좀 먹고 내가 어저껜가 그저껜가 정면 사장한테 얘기했잖아 아유 전화해만 되면 날로 다니겠다고 솔직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좀 젊어서 예? 지금도 나는 뭐 오늘 젊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젊어서 지금 배워가지고 열심히 해서 애터미 솔직한 얘기예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정면 사장님께서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직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까 방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나씩 배워가는 단계라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그 유튜브 그거 볼때그 소비자하고 아, 경조사님이 아까 그거는 이제 경조사님 중국, 말씀 이게 중국 그 회원들을 위한 거라 가지고 경소상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조금 비슷해요. 다른 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는데, 중국하고 러시아만 그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베트남도 그런 제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소상이 뭐예요? 경소상이 사업자 등록증 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소비자도 사업자 등록증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그러니까 수당을 못 받는 거죠.
아니, 전번에 저한테 설명할 때 소비자 그 회원 등록할 때 네. 회원 등록할 때그 포인트가 올라가면은 왜저 뭐라 그랬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였죠? 사업자 등록증? 아니 이거 포인트 경소사? 올라가면 돈 받는 거. 수당? 네, 예. 네. 수당 받으려면은 소비자도 똑같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면요. 일반 소비자 아니면 디스트리뷰터. 디스트리뷰터가 이제 사업자 말하는 거죠. 소비자로 등록할 것인지 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 나눠져 있어요. 소비자로 등록을 하면은 수당을 못 받아요. 왜냐면 본인 포인트는 쌓여요. 우리가 본인 포인트가 뭐 30만 포인트가 있어야 되죠. 좌우에 30만 그렇죠. 받으려면은. 그리고 뭐 판매사 예. 되고 막 이러려면 또 70만 포인트가 있어요. 본인 포인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포인트는 예. 쌓여요. 사업자로 내가 선택을 해도. 그런 다음에 이 네. 사업자가, 아, 나는, 아니, 소비자로 등록을 해도 그 포인트는 쌓여요. 근데 이 소비자가요, 포인트가 자꾸 쌓이고 밑에 보니까 뭐, 라인이 많이 펼쳐졌어. 아, 그럼 나도 사업자 전환을 해야지. 그래서 사업자로 전환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자기 포인트는 갖고 전환하는 거예요. 자기 포인트 안 없어져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위에 있는 포인트는 안 쌓이는 거고,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소비자하고 사업자로, 가입할 때 사업자로 선택을 하라 그랬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그렇죠. 예, 그거를 무조건, 그러니까 소비자로 등록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등록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회원 가입을 하면 다 소비자가 사업자가 되고 사업자가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등록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소비자로 등록할 것인가, 사업자로 등록을 할 것인가 처음에 선택하게 돼 있어요. 선택을 한다고요? 네. 이해가 좀안 되네. 보여드릴게요. 아니, 그 전번에 얘기할 때 아니요,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바텐으로 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바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여드릴게요, 사장님. 잠시만요. 지금 보이시죠? 화면. 화면 예. 보이시죠? 네. 여기 러시아로 가시면 일단 로그인을 하고요. 로그인을 하면은 지금 여기에 회원 가입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회원 가입을 하면은 여기 보면은 구매자로 등록.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원래는 이게 지금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그러는데요. 이게 소비자 등록이고요. 이게 지금 사업자 등록이에요. 사업자.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다고요. 그게 왜 구분이 되지? 원래 그래요. 원래 이렇게 구분되는 거는 다른 나라도 그래요.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로 등록을 하면요. 하위 네. 포인트가 안 쌓여요. 내 밑에 있는 사람 포인트가 안 올라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소비자만 할 거야. 나는 사업자는 절대 안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아니, 이렇게 소비자로만 등록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상의할 때 바텐으로 사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예. 이걸로 등록을 하셔야 된다고요. 바텐을 없어도, 만들어서 지금 당장 바텐이 없어도, 지금 예. 당장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지 내가 수당을 받을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거의 안 써요. 그냥 소비자 등록은 그 아무것도 없이 그냥 회원 등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포인트는 쌓이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포인트는 쌓이는 거예요, 자기 포인트는. 알겠습니다. 조금 더 구조적으로. 하위 회원 포인트는 안 쌓이는 거고요.
자기 포인트는 쌓이는 거예요. 제 그러니까 포인트가 더 좀. 이거는 거의 안 써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 중에서, 난 다단계 가입하는 거 싫어. 나는 사업자는 절대 안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걸로 등록을 해요. 구매자로. 그러면은 가입할 정보도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예. 우리가 입력해야 될 정보도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로 등록하는데 대부분은 이걸 안 써요. 대부분 이걸 안 쓰고 러시아는 무조건 이걸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예. 구매자로. 그리고 나서 나중에 30만이 차면은 그때 바텐을 사가지고 입력해서 수당을 받으면 돼요. 왜 내가 그렇게 물어본 게 그거라고 지금. 거기서 지금 당장 수당이 안 나오는데 거기 사람들이 이 차이 구매자하고 여기 보면 유통업체 등록 1단계, 2단계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1단계하고 2단계를 1단계를 건너뛰고 그냥 바로 2단계로 하려면은 바텐을 사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등록할 때는 바텐이 필요 없어요. 그게 유통업체 지금 여기 보면 유통업체 등록이잖아요. 그럼 업체 등록을 하면은 바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등록할 땐 근데 없고 수당 받을 때 하면 돼요. 그럼 애초에 그럼 구매자 등록을 시키는 거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잘안 쓴다고. 이거를 잘안 쓰고요. 애초에 이걸로 그러니까 사업자로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러시아는. 러시아는 그래요. 예. 러시아도 그러고, 지금, 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로 등록, 그 다음에 사업자로 등록,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거기는 사업자로 등록할 때도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눠 놓은 거예요. 기분상으로.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난 다단계 하기 싫어. 구매만 할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버팅기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그냥 기분상으로 소비자로 등록을 해 놓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데 알고 사업자로 등록하면 더 좋잖아요, 솔직히. 나중에 하위에 포인트.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알려고도 안 하고 나는 무조건 네트워크 싫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사 기분상으로 소비자 사업자를 나눠 놓은 거예요. 기분상으로. 근데 이해를 하겠네요. 네.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거 유통업체 요 구매자로 이거 등록을 해도 그냥 바텐이 없고 내가 하위에 안 펼치면은 소비자로 한 거랑 별반 차이가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예, 그래서. 아니, 근데 차이가 많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업체 그 등록을 2단계, 두 번째 단계로 등록을 하면은 하이 포인트가 자기한테도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두 줄이잖아요. 구매자로 했을 경우에는 하이 포인트 안 올라온다며. 그렇죠. 그건 차이가 많죠. 그것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차이가 많은데, 그냥 일반 소비자들, 뭐, 애터미로 돈을 벌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소비자들은, 어쨌든 우리가 두 줄에서 30만 있을 때 수당을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전혀 사업에 관심이 없으면 이 라인은 안 펼칠 거 아니에요. 이 라인은 어쨌든 뭐 본인이 안 예, 하면 무슨 말 나갈 수 알아요? 없는 라인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포인트가 이 사람한테는 우리는 이게 더 대단하다는 걸 알죠. 두 라인인데 한 라인이라도 꽁으로 30만 포인트라도 얻는 게 대단하다는 거 알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소비자들은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하거든요. 어차피 여기가 없으면 돈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소비자든 사업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좀 동기부여를 시키려면은 하위 포인트가 쌓인 것도 보여주고 해야 되니까 그냥 단순 소비자가 아닌, 예,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단순 소비자가 아닌 요걸로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러시아는 그래요. 근데 중국은 또 다른 게 중국은 무조건 소비자로 먼저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인증을 받아야지 경소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증을 받는 게 조건이 뭔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죠.
그 밭에서 사는 거랑 똑같잖아요. 다르죠. 러시아는 처음에 사업자로 등록을 한 순간부터 파텐이 없어도 사업자를 등록을 한 순간부터 하위 매출이 쌓일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중국이 좀 다르네요. 중국은 사업자 등록 증이 없으면 아예 사업자로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사업자 등록 증으로 경소상 전환을 하기 전까지는 하위 매출이 안 쌓여요. 예, 그런 차이가 있어서 좀 전에 그한 강의한 거는 중국 강의였기 때문에 뭐 경소상으로 전환을 빨리 시켜라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나마 알겠습니다. 러시아는 조금 더 쉬운 축에 속하는 거예요. 네, 이해를 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대겸 사장님 네. 좀 늦으셔가지고, 예? 마이크 그렇게 쉬어야지.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예, 지금 들어왔어요. 아, 그...